우엉이 여기 그리고 있어요. 이게 네, 보시면은 골. 감잎하고요. 이게 네. 뽕잎이에요. 감잎하고 뽕잎. 예. 네. 이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네. 근데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예. 도움이 되나요? 네, 우리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병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의미인데 네. 이런 분들이 항상 어떤 차가 좋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치료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예. 이런 차들은 주로 몸에 있는 어떤 걸좀 빼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요즘 병들은 대부분 뭔가 쌓여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우리 몸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저런 차들을 추천해 그렇군요. 드립니다. 그럼 혹시 당뇨에는 어떤 차, 뭐 고지혈증에는 어떤 차, 뭐 이렇게 예.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감잎이나 뽕잎, 연잎 이런 류들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뭐 요즘 많이들 있으신데 예전에 우리 그 한방에서는 산사라는 그 약재가 있습니다. 산사. 예, 예. 산사과란 뜻이고 아. 사과보다는 작은 뭐 꽃사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고기 먹고 재했을 때는 산사가 좋다 그러는데 아하. 산사는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사과를 이용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비슷한 효과가 나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러면요, 말씀하신 그 재료들로 차를 만들어 볼 텐데 저희 집에 아침 마다 네, 올라오는 반찬이 우엉조림이거든요. 네, 우엉제철이죠. 우엉을 보통 이제 졸여서만 먹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차를 준비했는데요. 우엉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요. 씻은 다음에 얇게 채 썰는데 얇게 채 썰지 않으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처럼 채칼로 네, 네. 이용해서 얇게 채 아, 썰면 이렇게 돼요. 해서 잘 우러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서 채 썰은 다음에 이 궁금하네요. 네. 상태에서 말려요. 네, 예. 말리면 말린 다음에 덮어야 돼요. 아까 아, 무 네. 덮은 것처럼 후라이팬에서 여러 차례 한번 덮고 다시 말리고 한번 덮고 다시 말리고로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해야만이 향과 맛이 우러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지금 제가 다 끓고 우엉차. 있어요. 우엉차. 제가 한잔 드릴게요. 네. 예. 펄펄 끓어서 조심하세요. 네, 이거 좀 방송 중에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그렇죠. 뜨거워 스튜디오에 보이는데. 향이 그냥 네. 거룩한 게. 제가, 근데 왠지 우엉하면 약간 좀 씁쓸한 맛이 날것 같은데, 향이 네.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여기 그래요. 조금 따랐어요. 네, 좀 식는 동안에 하나 여쭤보면, 네. 이 우엉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써도 괜찮은가요? 뭐 이렇게 좀 상할까봐. 맞아요. 이게 이제 네. 후라이팬에 볶고 말리고를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고요. 한꺼번에 보관하지 말고 조금씩 나뉘어서 보관하면 일주일 단위로 꺼내 먹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아까 제가 무차 구수하다고 했잖아요. 우엉차도 우엉은 좀 약간 좀 비슷한 것 쓰지 같아요. 않을까 싶기도 아니요, 하고 완전 쓰다고 생각했는데 안 써요? 구수해요, 지금. 어때요? 구수해요, 또? 어떠세요? 어허. 네. 아니, 다 드셨어요? 아니, 무슨 그제? 녹차향처럼 구수한 향이 나는 게, 야, 이거 또 다른 또, 이거 참 대단하네, 네. 이거. 빛깔도 참 예뻐 보이네요, 차 빛깔이. 그죠? 네. 색깔도 자, 좋고. 우엉차 만들어 봤고, 네. 이제 다음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요즘에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조금 증세가 나타났는데 고지혈증에 아까 무슨 사과차 같은 게 좋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혹시 산사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 산사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로 돼 있는. 네. 그러네요. 예, 사과도 제가 이렇게 6등분을 해서 얇게 채 썰었고요. 요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사과 양만큼의 설탕을 넣고 섞으면 동량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 다른 거는 안 넣어도 돼요. 사과는 수분이 많아서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바로 드실 수 있는 지금 딱 좋은 때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 역시 모과차를 만들듯이 똑같이 그 병에다가 소독해서 보관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오래 변하지 않게 먹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사과차를 이제 제가 고지혈증을 위해서 도움된다고 하니까 또 권영찬 네. 씨께. 한번 먹어도 배워버릴까? 권영찬 씨는 뭐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종합병원. 오늘 다 낫고 가시는 종합병원. 거죠. 네. 사과차는 저도 한잔 해봐야 되겠다. 네. 사과를 차로 마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사과의 그 달콤한 향이. 이번에 또. 네. 고지혈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 고지혈증! 네. 피가 막 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좋죠. 네, 특히 사과차는요, 맛도 정말 달콤하고 좋지만, 그러니까. 이 사과 향 때문에 이 정신 기분까지 훨씬 더 맑아지는 것 야, 같아요. 네. 그래요. 예원 하나 드릴까요? 예, 잠시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 좀 잠깐 먹을게요. 이번에 저희 준비한 내용은요, 이게 버리기 쉬운 음식들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아까운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약차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보시겠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효능 만점 알뜰 약차. 만드는 방법부터 효능까지 함께 알아볼까요?